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아, 시카고에서. 아, 오랜만에 또. 네, 신학도 홍신혜만 씨, 오랜만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헤이맨 했는데 도망가셨다는. 아, 네. 네, 그 짧은 사연의 주인공이었어요. 맞아요. 네. 혜만 씨이기 때문에 헤이맨.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공부 중인 신학도입니다. 몇 달 전 호떡을 먹으려다가 좋게 된 사연이 생각나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시카고에서 호떡을 어떻게 먹으려고 하신 걸까요? 네. 사실 뭐 호떡 믹스야 뭐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도시에서. 네. 저는 학교에서 워크 스터디를 하면서 시급을 루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기 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일단 허기를 달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집에서 가져온 호떡을 꺼냈습니다. 네, 호떡을 제조하거나 얻은 과정은 생략돼 있네요.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냉동칸에 꽝꽝 얼어있던 호떡이라 2, 3분 정도 돌리면 되겠지 생각하고 레인지에 넣었습니다. 호떡이 돌아가는 동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냄새지? 하고 돌아보니 전자레인지 주변은 회색 연기로 차올랐고 냄새와 연기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웨이브에 무언가를 넣을 때는 그 물건에 그 물건이 얼마나 얼었느냐보다 그 물건의 부피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호떡이... 부피가 작을수록 어마어마하게 우리 예상보다 빨리 익습니다. 아, 그 맥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람수를 체크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 전자레인지를 끄고 문을 열었는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연기가 훅 뿜어져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냅킨으로 일회용 접시를 잡고 호떡을 꺼냈습니다. 호떡은 숯감댕이가 되어 있었고 렌즈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아, 네? 네. 네. 학교에서 이런 짓은 안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빨리 울리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안 울리기를 바랬겠죠. 제발 안 울려라. 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다오. 아, 그런 생각을 네. 하겠군요. 네. 하지만 네. 제가 살면서 학교에서 쳤던 가장 부끄러운 사고는 일요일 밤에 술 먹고 강의동 앞에서 잠든 정도인데. 아. 네. 그건 온 학부생이 뭐, 그냥 네. 뭐 제 자네 하고 본 정도. 예. 건물 안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허연 빛이 번쩍번쩍거렸고 빨리 건물을 밖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호떡을 한번 쳐다보고 아, 원망인가요? 호떡 그렇죠. 호떡을 지금 왜 봅니까? 호떡이 무슨 잘못이 있죠? 그 뜨거울 때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꿀이 흐르나 뭐 약간 이런 건가 터졌나? 사이렌 불빛을 쳐다보고 호떡을 한번 쳐다보고 사이렌 불빛을 한번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학교 직원이 지금 뭐 하냐고 당장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며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야, 교직원 되게 그 의무감 강하신 분이네요. 네. 굳이 방방마다 문 열어보시면서. 네. 건물 안에 있던 학생, 교수, 교직원은 모두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로 피신해 학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빛의 속도로 커다란 소방차 두 대와 구급차 한 대가 학교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당연히 안전을 네. 위해서 와주는 것이 맞지만 네.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구급차라도 오기 전에 어떻게 대충 무마 네. 같았으면 좋겠다. 우주복 같은 장비를 입은 소방관들이 이런 것도 약간 평상복으로 왔으면 좋겠죠. 그냥 반바지 활동복 차림으로 잠깐 쉬는 시간에 입는 옷 그런 소방관 옷 정도를 네. 기대했겠지만 아닙니다. 우주복 같은 장비를 입은 소방관들이 학교 건물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쑥덕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학교에 불이 난 거야? 불이 왜 났지?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연기를 냈다고 말해야 하나? 어쩌지? 이미 본인의 멘트 안에 네. 축소화의 의지가 담겨 있죠. 아, 실수로 연기를 냈습니다. 불을 낸 게 아니라 연기를 냈다. I made smoke. 혹은 애쉬, 먼지.
사람들. 내가 쓰던 논문 아직 세이브도 못하고 나왔는데 혹시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헤이먼, 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머릿속에는 여러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죠. 영어에는 존재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아는 사이니까 네.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쓰던 그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진 못해요. No English. 갑자기. No speak English. 이런 건 안 됩니다.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저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방관은 혹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쭈뼛쭈뼛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실은 제가 전자레인지로 빵을 데워 먹으려다가 빵이 탔고 빵에서 연기가 나서... 점점점. 소방관. 빵이요? 무슨 빵이요? 아, 근데 호떡이 영어로 뭐지? 그렇죠. 원망스럽죠. 좀 더 그 말을 당당하게 잘하시는 분이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되묻거나 했겠지만 네. 코리안 트레디셔널이다. 지금 인종차별하는 것이냐. 이 빵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이다. 그게 이제 한국에는 없는 미국 대중문화에 나오는 진상들의 인종차별 개그죠. 이거 인종차별이라고. 소방관. 무슨 빵이요? 저는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핫덕. 이두저도 아닌 발음이나 그러니까 핫도그도 아니고 핫덕. 핫덕. 정확히 헛덕이라고 표기해 주셨습니다. 핫덕. 소방관은 임상을 찌푸리며 What? 이라며 되물었고 저는 핫덕? 호떡? 이거 이런 개그 재밌구나. 이 이런 것처럼. 그렇죠. 떡, 호떡. 소방관은 What? 핫덕? 그죠. 핫도그로 들립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념의 세계예요. 그 소방관이 지금 저 호기심에 사로잡혔죠. 그렇죠. 도대체 뭘까? 나는 소세지 냄새를 맡지 못했다. 저는 더 혀를 굴리며 No, how talk? How talk? You know how talk? 근데 이 you know를 막 you know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짓말이죠. 소방관은 알 리가 없거든요. I don't know. 저는 이제 표기된 대로 읽었습니다. How talk, how talk, how talk. 소방관은 3층에 새까맣게 탄 물체가 그거 한거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뭐 how talk인지 네. how talk인지 사실. 그리고 저희들은 홍신혜만 씨가 보내주신 사진으로 옆에 그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호떡에 그러네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이 사실 호떡인지 알 수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찍을 기회를 줬나 보죠? 이렇게 이건 아니면 소방관이 찍은 사진을 공식적인 문서 아니야 이거? 제 예측이 맞다면 네. 그 나오기 전에 피신하시기 전에 홍신혜만 씨가 이거나 찍고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게 연기가 실제로 나고 있어요. 근데 연기가 나요? 놓여져 있는 이 종이 접시와 그 위에 탄 호떡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네. 조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대충 찍은 게 아니라 놓고 정확하게 놓고 찍었거든요. 아 그럼 네. 이거는 저 소방관이 찍은 걸 네, 증거사진 같은 본인한테 달라고 굳이 해서 네. 받았든지 아니면 소방관께서 찍으실 때 옆에서 홍진호 씨가 같이 찍은 거죠. 나도 잠깐만 Anyone? 막 이러면서 You know 요파 씨 진상 Crazy Podcast
괜히 웃으면서. 네, 상당히 건조한 그 사진이에요. 증거사진스러운. 네. 아,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방관은 뭔가를 적고는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와 함께 떠났습니다. 뭔가를 적었죠. 미친놈이. Crazy Korean. Hot dog with a double T, 이렇게. 그 T를. 더블 T. T가 두 개가 있는 턱. 그날 후로 뒤통수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그날 후로 저희 학교 사람들은 허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타기 쉽고 연기가 많이 나는 빵의 의미를. 그 재수예요, 그거는. 거의 한 달간 학교에서 저는 미스터 허턱, 파이어볼러, 시카고 파이어. 아, 시카고 파이어는 아, 일이 커졌네요. 네. 왜냐면 시카고 스모크가 맞거든요. 그렇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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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moke 이렇게 하면서. 시카고 마이크로웨이브. 아, 시카고 파이어는 거의 무슨 이종격투기 선수 수준의 어떤 호전, 아, 무서운 별명을 얻으셨어요. 네. 런던 대화제 이런 것 같이. 등의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종종 H마트에서 호떡을 사서 학교로 들고 갑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다른 층에 있는 토스터 기계를 이용해서 데워 먹습니다. 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카고에서 홍신해만 드림. 네. 네. 와, 감사합니다. 호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호떡. 그렇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게 그 토스터에 들어간다는 걸로 보니까 네.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 냉동 호떡인 것 그렇겠죠. 같네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 색깔이 되었어요.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안에 저 설탕 많이 들어갔나 봐요. 네. 아,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진짜 새까맣게 됐고 이 연기 잔에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사진에서. 네. 네. 진짜 무슨 향 피우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연기가 한 줄로. 네. 인류는 요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모두가 그죠? 대신에 요리를 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전자레인지 잘 쓰는 법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또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요. 네. 용도가, 활용도가 다양한 대신에 실수하면 큰 픽살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왜, 즉석밥을 한 개 넣을 때랑 두 개 넣을 때. 그렇죠. 분수가 다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자신 없으면 한 개씩 넣어, 계속. 모르겠으면. 파이어볼러. 네. 홍신해만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연도를 정확히 안다면 네. 시카고 파이어라고 쳐서 이 이미지가 나오는지 아하, 지역 뉴스라든지 시카고 대학 종교학 코리안 저 지역 뉴스라든지 대학 단신 정도에서는 이렇게 뭔가 문서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코리안 전통의 더블 T 등등의 검색어로 네. 홍진해만 씨가 지역지에 나와서 망신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